안녕하세요. 그림과 종알종알 밤버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요, 아주 예쁜 색감의 그림을 그려볼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바탕 까는 것부터 쉽지가 않았는데요. 정말 많은 생략을 했지만 저 바탕 터치를 몇 번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감 한두 방울 차이로 색감이 확확 바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마무리해주고 말려주고 하는데 벌써 울기 시작했어요. 울지마 바보야. 괜찮아요. 테이프가 아직은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젠 카메라가 아무튼 잘 말랐나 확인해주고 좋았어. 그리고 난 다음에는 테이프를 붙여서 그려주기 시작합니다. 이 테이프 붙이는 건 역시 엄청난 중간 과정이 편집으로 생략이 됐어요. 테이프를 왜 붙이냐고요? 편하게 그리기 위해서요. 이 아크릴 물감이 안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직선적으로 깔끔하게 그리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자를 대지 않고 반듯하게 그리기가 굉장히 힘든데 자를 대고 그리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테이프를 붙이고 그리는 게 아닐까 싶은데 이망할 테이프가 이번에도 잘 배신했어요. 이게 아무래도 바탕에 이미 물감을 몇 번 칠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테이프가 이 종이에 딱 붙어 있어요. 테이프 붙인 부분은 바깥으로 물감이 번지지가 않는데 이게 테이프가 완벽하게 붙어있지 않아서 그런지 자꾸 물감이 번지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엔 어차피 다시 손을 봐주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전 알지 못했죠. 결석같이 믿고 열심히 그라데이션까지 야무지게 주고 있어요. 저 붓이 메이크업 브러쉬였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요. 자, 그리고 기대되는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테이프를 뜯자마자 당황해서 고쳐주고 지워주고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렇다고 너무나 접착력 좋은 테이프를 붙이면 그거는 또 종이가 뜯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진퇴양난인데 아직 마땅한 방법을 못 찾았어요. 다음에는 직선 그릴 일이 있으면 그냥 펜으로 그리고 싶다. 아무튼 그래도 깔끔하게 수습을 해주고 난 후에 이 어두운 회색깔들은 왜 칠하냐면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근데 너무 넓게 칠했어요. 그래서 재빠르게 바탕색과 연결해주고 아랫부분 테이프도 마저 떼주는데 역시나 번졌어요. 괜찮아요. 어차피 그림자 부분이라. 아, 스포해버렸네. 맞아요. 아마도 저 부분은 그림자 부분이에요. 빛이 어슴푸레하게 들어온 것 같은데 생각보다 어두운 색으로 그림자가 지더라고요. 지금 보면 그냥 얼룩 같고 저거 왜 깔끔한 바탕에 저렇게 이상하게 칠하는 거야 싶겠지만 완성본을 보시면 그래도 아, 생각보다 자연스럽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될 텐데 사진 따라 그리는 이렇게 뭔가 이상하지? 아무튼 지금은 하이라이트 밝은 부분을 칠해주고 있어요. 아마도 햇빛을 받은 부분이겠죠. 요 사이사이를 색칠해줄 땐 아주 신중해야 돼요. 실수하면 귀찮아요. 자, 그리고 가장 긴 부분을 쫙 뜯어주는데 가슴이 베인 것처럼 마음이 아팠지만 괜찮아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잘 수습이 돼서 중노 대노까지는 안 갔고 소노 정도였던 것 같고요. 다행인 건 저 바탕 색깔 물감을 이렇게 뭔가 쓰일 것 같은 예감에 많이 만들어뒀던 게 신의 한 수였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어두운 색 가리는 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몇 겹을 바르고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최대한 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겹 올렸고요. 저 갈색은 선반인데 너무 가볍게 떠있는 종이장 같아가지고 음영감을 추가해줍니다. 이게 딱 봐도 나무 선반 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나무 선반에도 당연하게 음영감이 있고 약간 뭐랄까 아무튼 저렇게 얇은 검정 선으로 표현된 모양도 달려있길래 따라 그려줬고요. 이렇게 검정색으로 음영감을 주니까 나름 입체감이 조금 살아나는 것 같지 않나요? 그렇다고 해주세요. 땡큐. 아,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제가 칠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소식을 가져왔어요. 제가 아주 오랜만에 전시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거의 반년 만인가요? 저번처럼 전시회장에서 하는 전시는 아니고요. 되게 예술적인 카페 있잖아요. 그 카페 인테리어로 여러 작품들 걸려있는 그런 카페 가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우연히 그런 카페를 몇 군데 가본 적이 있는데 카페 인테리어용으로 1-2주 정도 걸리게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들과 함께요.
아직 그림을 완성하진 않았지만 너무 기대가 되고 기분이가 좋고요. 오랜만에 전시되는 그림을 그리려고 생각하니까 떨려서 요새 잠도 잘안 와요. 약간 엔돌핀 맞나? 도파민이 분비되고 있어요. 근데 또 이렇게 녹음하면 졸리고 미치겠네. 아무튼 제가 이번 주는 작품을 조금 구상을 해보고 연습을 한번 그려보고 할것 같아서 조금 비지합니다. 정신이요. 네, 그래서 자세한 전시 일정은 제가 다음 주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장소는 서울, 그리고 시간은 7월 말, 8월 초입니다. 이게 참 운이 좋게도 다른 전시를 다른 카페 두 곳에서 하기로 해가지고 연달아서 전시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죠? 아무튼 그건 다음 주에 더 제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이 파스텔을 투입시켰습니다. 물론 할 수야 있습니다만 그보다도 뭔가 그냥 그 오이 파스텔로 그려보고 싶었어요. 생각보다 어려운 듯 쉬웠는데 말이죠. 오이 파스텔은 날카롭게 색칠되는 느낌은 아니다 보니까 넓은 면적에 칠해지는 느낌만 조심하면 되게 유화 같은 느낌이 나더라고요. 색깔을 칠해주고 분대해주면 되게 유화 같은 느낌이 납니다. 보시는 바와 같지요? 아니라고요. 자, 지금은 가장 위쪽에 있는 화분의 꽃잎들을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오래 걸려서 발배속 한것 양해해 주시고요. 저 이파리가 진짜 별거 없습니다. 보기에는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냥 파스텔 느낌 자체가 저런 느낌이 나기도 하고요. 이렇게 콕콕콕 찍어서 살짝만 터치를 해주시고 매끄럽게 됐으면 좋겠다 한다면 젤필로 또는 면봉으로 문질러 주시면 저런 모양이 납니다. 그리고 줄기들이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물감으로 덧바르기에는 너무 두꺼워질 것 같아서 드로잉펜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이 파스텔 위에 펜을 올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되게 먹는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잘안 발려요. 그래서 흰 색깔 펜을 투입해서 연결을 해줬고요. 지금은 최종적인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음영감은 검은색으로 줬습니다. 끝났습니다. 야호. 이렇게 테이프 될 때가 역시 가장 짜릿한 법인데 테이프가 여기도 말을 안 들었네요. 괜찮아요. 흰색 아크릴 물감으로 쓱싹 쓱싹 빠르게 덮어주면 된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거슬리는 부분이 많네요. 이렇게 끝났습니다. 네, 오늘도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 고생 많으셨고 꿀잠 드세요.